안녕하세요. 카라지기어입니다. 네, 저는 장실장이고요. 오늘도 역시 네, 형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할 거는 요노. 예. 그렇지, 리나온 퓨어우드 2012년. 아이고, 말 길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바로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올해 드디어 이제 네. 입고가 됐어요. 올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올게 왔어요. 혹시나 저희 그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한 문장으로 이 녀석 요약하자면 그레치에서 매년 100대 한정 그렇죠. 독특한 나무를 사용해서 그레치 리나운 피어우드라는 모델입니다. 맞아요. 자, 부빈가 뭐 우리가 아는 듯한 건 다 했어요. 거의 메이플 펀치 다 했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쵸. 듣도 보도 못한 막 나무들이나 그쵸. 작년에는 이제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저도. 아프리카노 왠지. 예. 올해는 이게 좀 친숙해. 이거 친숙해. 근데 이걸로 만든 드럼 세트는 난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예, 저도 없어요. 없어요. 참 대단해. 자, 아메리칸 히코리입니다. 네. 히코리가 뭐에 쓰이는지 모르실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얘기해드리면은 스틱에 쓰죠. 저희가 보통 쓰는 스틱이 다 아메리칸 히코리 스틱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프로마크 5A 같은 거 보면 거의 이제 아메리칸 히코리라고 네.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딱 얘 무늬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뭔가 처음 보는데 별로 낯설지 그치? 않은 뭐,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데자뷰가 이렇게 네. 맞아요. 아시는 분이 네. 그래서 얘기해 줬는데 이게 그 스틱 막 연주하고 손에 땀이 스틱에 스며들어서 무늬가 진해졌을 때 나오는 그 무늬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맞아. 말이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 진짜 정확하신 맞아. 표현인 것 같아. 오래된 스틱들 떼타면 네. 진하게 변하면서 약간 맞아. 이런 무늬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어. 특히나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무늬목으로 좀 예쁜 거 골라서 썼겠지만 네. 스틱 중에 좀 싸구려 스틱 있잖아. 그죠, 있죠. 사실 우리가 스틱 같은 거는 대부분 색깔이 없고 무늬가 없고 깨끗한 거가 좀 고급품이고 싸구려 사다 보면 좀 이렇게 옹이도 좀 이렇게 나이트 느낌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런 거 조금 오래되면 약간 이런 필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일부러 네. 무늬가 좀 많은 거 예쁜 거 그렇죠. 이렇게 한 겹을 쌌겠죠 바깥으로 맞아요, 맞아요. 피니쉬를 쌌겠지만 자, 그래서 바로 올해 2012년 바로 히코리로 된 네. 그레치 리나운 퓨어우드입니다. 작년하고 좀 바뀐 게 있다면 올해는 200대가 생산됐어요. 아, 그렇죠. 200대. 왜 200대냐면 22인치 베이스로 100대 6기통 100대 네. 그렇죠. 22인치 베이스로 5기통 100대가 생산이 됐어요. 네. 나머지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뭐 좀 통 사이즈가 작아지기도 하고 뭐 하이퍼드라이브 같은 거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추세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통 사이즈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 자, 아무래도 좀 이제 전작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점점 퓨어우드가 점점 알려지면서 네. 판매량도 점점 증가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전보다 너무 빨리 동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 얘네 그레치가 생각할 때 아 이거 100대 더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거기다 또 이제 20인치 베이스 선호하는 사람들까지 만족시켜줄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22인치 많이 쓰는데 또 외국은 또 20인치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새로운 또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맞아요. 요게 이제 스네어예요. 스네어. 제가 이제 10인치 탑. 10인치 탑. 자, 스네어는 요게 이제 6반인가요? 네. 아니, 6입니다. 6. 6. 네. 6이고 쟤는 어떻게 됐죠? 얘는 10에 7. 10에 7. 네. 그다음에 12에 8. 그렇죠. 그다음에 14, 12. 16, 14. 네, 맞아요. 맞아요. 가장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찾는 많이 쓰는 사이즈죠. 네, 그런 사이즈죠. 대고는 22에 18. 네, 대고는 18. 20인치 세트 어떻게 돼요? 그 20인치는 10에 7, 12에 8, 그 다음에 14에 14예요. 아, 14에 14. 14에 12가 아니라 14에 14, 20에 16. 20에 16. 네, 일반 오케이. 사이즈예요. 아, 오케이. 스네어는 똑같고? 스네어는 똑같아요. 그렇구나. 네. 뭐 단촐한 세팅, 낮은 세팅 좋아하시는 분들 20인치 베이스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고 뭐 또 좀 풍부한 거 6기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22인치 그죠, 그죠. 가셔도 그죠. 좋을 것 같고요. 네. 소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작년 왠지에 하고 비교해서 네. 왠지는 좀 느낌이 중저음이 강하고 강했지 진짜. 네, 너무 강하고 좀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질퍽한 느낌? 맞아. 뚱 하고 밑으로 쫙 붙는 느낌? 맞아. 끈적끈적하면서 약간 질퍽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좀 단단하고 담백해요. 네, 맞아요. 단단하고 담백해서 좀 뭐랄까 좀 산뜻한 느낌도 있고 맞아. 일반 USA 커스텀이나 얘네들보다 조금 더 좀 뼈대 있는 소리가 나서 네, 맞아요. 맞아요. 통통 튄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담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밝고 느낌이 저는 사실 이제 왠지가 되게 특별해
작년 네. 왠지가 특이했죠. 좀 특별했죠. 그래서 네. 소리도 막 꽝꽝 밑으로 쭉쭉쭉쭉 그냥 거의 뭐랄까 전체 음역대에서 밑에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사실 드럼이 그러기만 하면 또 사실 좀 심심한 느낌이 재미 없고 약간 네. 무게는 있는 건 좋은데 네. 사실 그래서 왠지는 팔면서 되게 좀 팔기 어려웠던 게 모두에게 다 이거 좋은 거라면서 막 권하기가 어려웠어. 왜냐면은 너무 특성이 강해서 그렇죠. 그걸 딱 맞는 분한테 최고인데 그게 아니면은 약간 권하기 뭐한. 근데 반면에 얘는 그렇게 특성이 완전 강하진 않아요. 네. 기본에 충실하면서 약간의 유니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든 어디든 그냥 누구한테나 좋은 드럼이고 써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게다가 디자인도 왠지는 거의 완전 어두웠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데 다 어울린다고 하긴 좀 어려웠는데 얘는 좀 라이트해서 그렇죠. 네. 여기저기 뭐 교회든 어디든 그냥 다 찔러 넣을 수 있는 맞아요. 좀 좋아요.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좀 피니시가 좀 산뜻하고 맞아. 전체적으로 조금 들어. 약간 이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면은 약간 USA 커스텀 필이 나요. 아니 가까이서 봐도 3초 USA 커스텀이야. 내가 솔직히 이 얘기를 하려고 네. 이, 여기서 근데 이것만 가리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 네. 이게 이제 USA 커스텀입니다. 이게 USA 커스텀인데 자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러그 모양 뭐 후프. 아 그죠. 사실 이 배지 빼면 배지랑 스트링으로 빼면은 네. 똑같아. 얼추 보기에 겉보기에 똑같아. 물론 쉘은 달라요. 소리도 다르고 다른데 어서 저거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지를 안 보고 순간 보면 한 3초는 USA 커스텀. 맞아요. 네. 거기다 또 얘처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레커 피니쉬예요. 네, 조명은 되게 잘 받고. 네, 조명도 잘 받고 레커 층이 좀 그레치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아 맞아. 굉장히 반짝반짝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유리 코팅 자동차 유리 코팅한 것처럼. 그래서 배지만 가리고 보면은 USA 커스텀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피니쉬가 또 얘가 밝아가지고. 뭐 저는 이제 우리 유세비 장식장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먼저 보내줬어요. 이거 도착했다고. 아, 네. 그치. 세팅해놓고 자랑스럽게 보냈는데 순간 USA 커스텀인 줄 알고. 카톡 아이폰 사진 조그맣잖아. 네, 조그맣지. 확대해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뭐 외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네 완전 뭐 뛰어나요. 전혀 꿀리지 않고요. 그 뭐 피니쉬 레커 층 뭐 완벽해요. 네. 그래서 뭐 눈 보는 눈.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거를 사면 또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맞아. 그런 또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아주 다 만족을 시켜준다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소리도 좀 약간 아 얘는 확실히 리나운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리나운 그레이드는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아, 그렇죠. 생각이 들었던 네. 게 탐을 똥 치는데 아우라가 뚱 하고 올라오더라고. 네. 이게 원래 싼 드럼을 안 그러거든요. 비쌀수록 네. 더 많이 올라오고 쌀수록 안 나오는데 리나운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체적으로 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USA 커스텀만큼 많거나 SK2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나오는 게 있다는 네네. 것만 캐치하더라도 아 그레이드가 다르구나. 그럼요. 이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나운보다는 한 수이지 아무래도 네. 한 수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희소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300만원대 지금 국내에서 300만원대 아 300만 정가는 400이죠 정가는 400 네, 정가는 400이죠 아무튼 네, 그 비슷한 부류들 네. 그 가격대들 중에서는 얘가 거의 짱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옆에 MCX가 있는데도 안 되더라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리는 얘가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유튜브 네. 보시면 또 이종훈 씨의 멋진 연주가 담긴 사운드 샘플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들어보시면 또 소리는 이제 그렇게 들어보시고요. 매장 오셔도 여기 한 대 있어요. 그럼요. 한 대 있으니까. 저희 뭐 표현 항상 제지하니까. 네. 마음 편하게 한번 또 들어보시고. 네. 네. 어떻게? 마무리.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중가의 가격대를 샀는데 거의 되게 진짜 비싼 애를 산 것 같은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을 대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네.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이어서 개인적으로 꼭 한번 써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뭐 써보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네. 와 오셔서 소리 한번 꼭 들어보고 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 됐나? 네. 네. 자, 오늘 리나운 퓨어우드 2012년도 히꼬리 모델 지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모델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분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